네, 안녕하세요. 김성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에 또 출연하게 되는데, 처음이죠? 예. 그 전에 네, 또 영광스러워서 청소업 하시는 분한 분, 예, 또 저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 주두 번째로 또 청소업 또 사장님, 네, 저희 유튜브 채널 보셨고요. 한번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이제 경기도 안양에서 진심종합관리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에 진심을 담는 남자 김성환입니다. 어우, 너무 멋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김성환 사장님, 우리는 김성환 PD님이라고 부르는데, 개인적으로 좀이 청소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네. 이게 청소업 하면, 물론 기존에 이제 저희 제주도에서 그 이진영 PD님 청소업에 대한 부분 얘기할 때 또한 청소업이라고 하면 우연하게 이제 뭔가 이제 자유로운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을 돈 버는 거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 청소업을 이제 선택한 계기라든가 그리고 청소업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어떤 그 상한선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디까지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벌어봤던 남자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업을 하면서 예. 또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스토리로 예, 좀 소통을 해볼 건데요. 청소업을 왜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지금 52살인데요. 제가 이제 40살에 이제 사업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진 돈도 없었고 또 이제 신용도가 나빠지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배송일이라든가 좀 신용을 안 보고 일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좀 돈을 좀더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배송일도 해봤고 뭐 강남 같은 데서 숙직 같은 데서 이제 손님들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 픽업 서비스 같은 거 해봤고 정말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돈 된다는 일은 신용도 따지지 않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봐도 참 쉽질 않더라고요. 사는 게 이제 고정 비용이 워낙 크고 이제 항상 나가야 될돈 갚아야 될돈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뭐 3, 400, 400 벌어가지고는 계속 빚이 더 쌓이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이제 제가 청소업은 이제 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우연찮게 그때도 돈이 한참 없을 때였는데 이제 한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연관 검색어에 이제 청소업이라는 게 뜨더라고요. 우연찮게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전까지는 청소업에 대한 좀 약간 인식이 저도 별로 맞아.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처음에 돈큰 돈을 가지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자기가 한 만큼 벌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제 일당일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죠. 제가 예전에 호주에 23살 때 그때 갔을 때 거기에서 이민자들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 그때는 처음에는 뭐 청소업을 한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한게 아니라 청소를 잡으로 직업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업 비즈니스도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경우가 되는데 그게 나는 이민자들만 예, 그때 당시 뭐 호주에서 그런 청소업을 하면서 뭐 PR 이렇게 영주권도 따고 이러신 분들 좀 봤었는데 한국 내에서도 또 이게 청소업이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업 하신 분들하고 또 사장님들 자영업자들하고 제가 어울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일단 청소업 하게 된 계기는 어쨌든 그 수입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하지? 이게 옵션이 없어서 또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분명 장점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수입이 없기까지 사업에 실패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더 궁금해요. 어떤 사업을 하셨고 사업 실패했다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저는 이제 문구 쪽 있잖아요. 네. 문구 쪽에서도 코팅하고 재본 쪽 관련된 일을 좀 했었어요. 코팅 필름이라든가 재본하는 거 있잖아요. 사무용품 쓰는 거. 그쪽 같은 걸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유통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 늘려가면서
쪽을 좀 손을 대기 시작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금액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었고, 그때 제가 이제 부도 맞았을 때 시기가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8년도에. 2008년도인가? 맞아요. 그때. 예. 그때 이제 저희가 납품했던 거래처에서 수금으로 받았던 수표가 이제 어음이 부도가 나면서 처음에 한 2억 5천짜리가 부도가 맞았죠. 그렇고 나서 이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주변에 이제 지나고 나고 보니까 그분이 또 사기꾼이었는데 그 당시 몰랐어요. 급하니까 또 이제 그 금액만큼에 대한 수표를 받고 물건을 빼줬죠. 근데 그게 6개월 만에 또 부도가 나버렸어요. 같이 또. 그러니까 이제 2억 5천 부도 났던 게 이제 5억, 6억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한 번, 또또한한 번, 번이요. 또한번 사기꾼 지나고 나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힘든 거 아니까 이제 현금으로 좀 도와주는 척 하면서 물건을 빼가더라고요. 제가 이거 빨리 팔아서 현금으로 갖다 준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1억을 또 플러스로 이제 부도가 맞은 거죠. 이게 사업체를 가진 거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유형 상품이잖아요. 유형 상품이다 보니까 고정 지출이 있을 것이고 또 유형 상품을 아무리 저렴하게 가지고 오더라도 그 재고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투자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팔지 못했을 때 어금을 못 받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못 받은 게 의도적으로 한 것보다 그때 그 경제 위기 탓으로 그게 부도난 게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어떤 기존의 부실 사건들이 이제 폭파해가지고 그렇게 다, 왜냐면 아무리 위기라도 그렇게 줄줄이 다 부도나는 내가 거래하는 업체마다 다 부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첫 번째 부도난 업체는 그분은 이제 거래한 지가 몇년 됐던 업체였는데 그분은 이제 좀 힘들어서 이제 부도가 난 격이었고, 두 번째 부도난 거는 그걸 이제 대막금 하려고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사짜 그런 류의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접근을 한 거죠, 저한테 이제. 제가 힘드니까 자기들이 물건을 빼가서 이거를 팔아서 이제 다시 살릴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워낙 급하고 이제 장사가 이제 잘 되던 상황이라서 요 이제 힘든 것만 버티면은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하고 물건을 막 빼주기 시작했죠. 이제 제가 물건을 빼주고 수표를 받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부도가 또 맞은 거죠. 그렇게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38살 때. 38살. 그럼 38살 이때 이걸 사업을 뛰어들고, 뛰어든 게 아니라 이때는 부도나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이 뛰어들 때는 몇살 정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때는 이제 35살 정도. 35. 그럼 3년 뒤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당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이 업종을 한 거는 31살, 2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독립을 한 거였죠, 제가. 독립을 했고 35살에 그리고 38살에 지금 위기를 맞았고 그러고 그러면 나서,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건그 사기꾼들이 수법들이 이제 물론 소통하고 대화를 해보면 겉으로 봤을 때난 사기꾼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그 사기꾼이 사짜기지 있다는 게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의 김성환님의 어떤 관점으로 사기꾼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어떤 형상 그런 어떤 그 기질 그런 것들 소통할 때그 사람이 뭐좀 외향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말 반질하게 잘해요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사기꾼으로 이렇게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기꾼이었다 이게 나왔나요? 좀 성격적으로 뭐 어떻게 달라 혹시 기억나요 그분이 아직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좀그 사람들은 좀 급했던 것 같아요, 항상. 많은 말들을 하고 항상 많은 말을 듣는데 말 지금 많이 그때 하고 생각해보면 말은 엄청 많이 하고 확신을 주려고 참 그렇지 많은 말들을 하는데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내가 전화를 하고 나면은 저도 이제 뭐그 다음 날이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하면 엄청 바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대화를 할때 여유가 없이 막 바쁜 것처럼 얘기하고 또 끊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걸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 자꾸 같이 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인맥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네, 위해서. 자기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막 그런 쪽으로. 아, 근데 그게 그때 그렇게 믿겨질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 시나리오 잘 짰어요? 근데 그분들도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원래 저와 같이 이제 문구 쪽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분들도. 하면서 이제 그분들도 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듣는 얘기로는, 이제 원래 이제 자기가 이제 부도가 맞거나 이제 사기꾼을 잡으러 다니다 보면은 자기도 나중에 사기꾼이 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도. 예, 그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도 처음에는 제대로 사업을 했었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통해서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되게.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신기하더라고요. 폭탄을 처음에는 마음을 좋게 쓰다가 결국에는 폭탄이 자기한테 오다 보니까 이거는 사기 쳐야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피디님까지 이게 폭탄을 넘겨준 셈이 되네요. 약간 네, 비슷하기도 한데 나중에 보면은 그분들을 첫 번째는 원래 같이 사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왔던 분들은 제가 힘든 걸 알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 업체를.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좀 다르게 하고 내가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치명적이라는 거를 이제 알았잖아요. 내가 힘들수록 사람들이 힘든 거를 진정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 힘든 것마저도 하얀이처럼 와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지, 많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돌이켜봤을 때는 좀 자기만의,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사기 당해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사기 당해서 그거를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내가 메타인지가 어떤 부분에서 약해서 그랬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돌이켜 본다면, 왜냐면 이게 사이클이 늘 반복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과거에 사기 한번 당했으면 그 사기 당했던 사이클이 또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잘 이렇게 나를 세팅하고 내 자신의 메타인지 좀 높아지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업체에 따라서 사기 당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또 여자들한테 당할 수도 있다나,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비서라든가 맞습니다. 아니면 뭐 함께 일하다가 뭔가 이상한 관계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피디님은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것들을 깨닫고 좀 어떤 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제가 후회하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2억 5천 부담 받았을 때 거기서 같이 스톱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억 예, 5천. 아닌 거를 제가 그 당시 이제 장사가 잘 되고 거래처 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요 고비만 넘기면은 될수 있겠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접근했을 때 저랑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빨리 스톱을 했었으면은 다시 재계약이가 좀 빨랐었고 좀 빚도 더 많지 늘어나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그 생각. 이게 그래서 그럼 거의 지금도 12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아닌 거는 사람을 사귀든 뭐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빨리 끊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취직을 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내가 여기 일을 하면서 딱 봤을 때 아, 여기서 내가 성장 가능성이 없거나 내가 여기서 한계치가 이제 금액 내가 보수에 대한 한계치가 설정이 딱 느껴지면은 저는 몇년 동안 보면은 그만뒀던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 그래서 계기를 통해서. 그냥 잘 되겠지 잘 되겠지를 생각 안 하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렇게.